안녕하세요. 다같이 미술학원의 김청민입니다. 기초는 관찰이지.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소재를 관찰할 때는 그 소재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것이냐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 목적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들을 가지고 관찰을 한 후에 역할로 관찰할 것이냐, 생각으로 관찰할 것이냐, 아니면 느낌으로 관찰할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주는 게 관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. 그리고 그 우선순위들을 가지고 이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계획하고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. 그걸 이제 의도라고 하죠.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뚜렷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뚜렷한 목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기간지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관찰할 소재는 고무줄입니다. 이렇게 노란 고무줄을 보시면 늘어나고 뭐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튕길 수 있는 탄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무줄의 특징이죠. 이것을 이제 생각으로 관찰하기 느낌으로 본다라고 하면 형태, 질감, 그 다음에 색상으로 분류할 수 있죠. 형태는 일반적으로 그냥 놓여져 있는 타원형이에요. 정원이거나 타원이거나 그 외에 형태에 대한 변형이 많이 가능하죠. 그리고 질감은요, 고무고요. 색상은 제가 갖고 온 고무줄은 이제 노랗습니다. 이렇게 생각으로 관찰하기는 형태, 질감, 색상의 조형 요소를 가지고 관찰할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느낌으로 관찰하기를 놓고 봤을 때 가볍습니다. 가볍고 튕길 수도 있고 탄성이 있고 늘어지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변형이 많이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역할로 관찰하기로 놓고 봤을 때 고무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뭐죠? 네, 묶는 거죠. 여학생들이 머리를 묶을 때 아니면 색연필을 한 대 같이 묶을 때라든지 역할로 관찰하기 느낌을 봤을 때 고무줄이 갖고 있는 역할은 묶어지는 겁니다. 장력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것에 대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. 고무줄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재로서만 활용을 하려고 해요. 하지만 소재의 특성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 소재가 갖고 있는 튕기는, 탄성이 있는, 장력이 있는, 인력에 따라서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느낌들을 다양하게 화면 안에 표현을 해야지 어차피 고무줄은 어떠한 묘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죠. 되게 형태력이 막 많이 막 복잡해가지고 이게 이제 주제부로 표현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고무줄이 같이 나왔을 때는 소재와 소재를 상호 연결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고무줄이 갖고 있는 역할로 관찰하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겠죠.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모나미 볼펜이랑 고무줄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고무줄은 쉽게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고무줄뿐만이 아니라 머리끈이 나왔을 때도 유사하게 생각으로 관찰하기, 느낌으로 관찰하기, 역할로 관찰하기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보여지는 고무줄로 평소에 관찰하는 습관을 역할, 생각, 느낌을 계속 반복 학습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아무래도 기출 소재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이상 기간지였습니다.